네,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저는 남자친구와 보증금 1,000만 원 월세 집에서 동거했습니다. 당시 계약은 남자친구 명의로 하였고 저희는 1년 동거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요. 저는 사정상 그 집에 더 살기로 해서 남자친구에게 보증금 1,000만 원을 송금해주고 월세 집을 자동 연장해서 더 살게 되었습니다. 오는 5월이 계약 만기고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보증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. 제가 사정을 이야기하니 집주인은 전 남자친구와 계약을 했으니 본인은 그쪽으로 돈을 돌려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전 남친에게 연락하니 저와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했고 4년간의 연애 동안 본인이 쓴 돈이 3천만 원은 좋게 된다며 위자료조로 본인이 그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데요.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. 아, 참 먼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계약인이 전 남자친구이지만 실거주인은 사용자분이었거든요. 이미 그 남자친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줬고 그 입금 내역도 지금 통장에 남아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반드시 전 남자친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는 걸까요? 물론 집주인 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요. 예. 네,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은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이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지 보증금을 사실 실지급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아갔다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요. 그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 통지를 받지 않은 이상 그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예. 그래서 의뢰인하고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서로 양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는 계약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제 유효한 변제가 될수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보증금이 이제 그 의뢰 주신 분의 금원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에 대한 양도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사실상 필요하지는 않은데요. 네. 그 당사자가 채권 양도 양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지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네.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은 그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데요. 즉, 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사실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 세입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양도되었고 양도 통지됐지 않았지만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이제 전 남자친구한테 귀속되었으므로 보증금을 그전 남자친구에게 반환해 달라라고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전 남자친구에게 지급한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예. 메시지 그리고 계좌 지급 내역 등을 이제 증거 자료를 해서 주장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이분들은 이제 결혼을 목적으로 4년간 연애를 했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 지금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. 자, 물론 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 기간 종료 후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게 뭐 계약 연애? 뭐 이런 것처럼 예. 연애도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변호사들이 위자료 청구하기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.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단순 연애냐 아니면 사실혼 관계까지 이른 연애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네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단순 연애했다면 사실혼 관계처럼 부양의무라든가 여러 의무들이 인정되지가 않죠, 당연히. 그래서 이를 위반했다거나 뭐 이에 대한 파기를 뭐 이유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파기로 돼서 이제 뭐 그런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제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파기가 되었다. 네. 이런 걸 이제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당했다. 이런 걸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또이 경우에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까지도 청구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. 네. 뭐이 사실혼 관계에서가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해가 재산적 손해를 청구할 때 있어서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법률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에 필요한 관련이 있는 모든 손해를 말합니다.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실혼 관계가 매우 단기간에 종료된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네. 경우에도 결혼 비용이라든가
결혼에 소요된 비용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례 따라 다른데요. 네. 한 3개월 정도 미만을 이제 단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.